네. 독일은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이제 한번 기겁했습니다. 해줍니다. 일단 공을 멈췄다가 왼쪽으로 네, 카로질로 준 공. 호나우두. 자, 모스를 보내서 수비 두 사람. 자, 발발을 호나우두 왼발로 센터링 했습니다만은 주전철에 발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아주 그 브라질 선수들이 재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데 벌써 오른쪽에서 가운데 우리 수비들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크로스로 지금 왼쪽으로 호나우두 선수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네네. 호나우두의 왼쪽에 돌파를 시도를 했죠. 네. 이 운동장을 그만큼 어쨌든 월드컵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특별히 자 브라질 발빠른 브라질 아 옵사이드 아닌데요. 자 왼발 오른쪽으로 네, 방향을 꺾어놨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개인기가 좋은 호나우두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골키퍼를 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의도적으로 꺾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호나우두 선수가 배우로 저렇게 뛰어들어갈 때 네. 가운데서 침투 패스를 연결을 시켰는데 네, 네. 정말 수비로서는 상당히 고족스러운 패스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최진철을 거미브랜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아. 다시 한번 골키퍼와 1대1입니다. 자, 자 최진철입니다. 다시 한번 자 슛 아웃 빈도 맞았습니다. 빈도 맞았습니다. 아 호나우두 이번에 호나우두 선수 완전히 그 1대1 골키퍼와 단독 선수였었는데 네. 아, 당연히 이제 골이 들어갔어야 되는 아,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이런 기웃하시죠. 네네. 네. 아직 몸이 좀 덜 풀렸나요? 자 골키퍼 완전히 그렇죠? 제쳐놓은 다음에 네. 자 문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상대는 한 방에 다시 한번 호나우두 자 골로 슛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호나우두에게 인격을 당하네요. 지금 보면 계속 가운데로 연거포 지금 네. 바로 지금 두세 번의 찬스가 생겼거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네, 네. 두 번은 한 번은 조금 빗나갔고요. 두 번째는 약간 실축이었고 세 번째는 정확하게 골문을 흔들고 있는 호나우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호나우두에게 연결이 되는데 골키퍼와 1대1이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지금 침투를 하는데 결국은 워낙 스피드가 있고 또 세계적인 네. 선수 아닙니까? 네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비 선수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자 브라질의 코너킥을 좀 낮게 자 헤딩 반대편 슛! 자 골키퍼! 아 막았나요? 지금 가스로 지금 이윤재 선수가 막았네요. 네. 지금도 호나우두 선수의 그 오른발에 걸렸는데 네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뒤로 빠졌는데 아래 걸렸죠? 네 근데 네, 이대로 지금 안 맞은 거예요. 네. 네. 어렵게 방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헤딩! 네, 바깥 그물입니다, 이번에는. 네. 또다시 지금 호나우두 선수의 머리에 맞았죠? 네. 네, 공격 선수, 뭐, 호나우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 왼쪽 터치라인 쪽으로 내줬습니다. 호나우두. 호나우두. 많은 사람들이 호나우두 선수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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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뭐 투지도 참 좋아 보입니다. 호나우두. 다시 한번 호나우두에게. 아, 저 좁은 지역에서 말이죠. 네. 정확하게 패스에 나오고 있는 브라질. 저런 거를 보면 자, 안 볼까요? 네. 지금 보세요. 우리 선수 지금 3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순간에 이제 업사이드인데요. 네.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카를로스. 자, 다시 한번 카를로스에게 연결됐습니다. 카를로스. 다시 한번 호나우두. 호나우두. 자, 이천수로 피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네. 개인기 역시 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는 듯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수비 선수 발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네. 지그재그로 이렇게 벗겨 나가는 바로 이것이 호나우두의 그 장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이천수와 홍명보까지 네. 뭐 그냥 자 아웃다 들어오면 그만 이때 진짜 끝이다. 호나우두 선수가 이제 그 호나우두 선수. 호나우두 다시 뒤쪽으로 자 발끝으로 찍어줘졌습니다.
브라우드 어떻게 그대로 중거리 슛을 한번 터뜨려 보면 브라우드 높았습니다. 일단 우리 수비가 가운데 아주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게 포진을 하기 때문에 들어왔죠. 네. 미드가 코지마 이렇게 맞습니다. 코지마 맞습니다. 홍정보 또다시 코지마 잘 막아냈습니다. 이은재 브라우드 선수 1대1 찬스에서 홍정보 선수와 이제 경합을 하다가 네네 골이 사실 조금 골치적으로 튀겼거든요. 네, 자, 순간에 볼까요? 이은재 선수가 아주 잘 나왔어요. 네, 자 홍명보가 따라봤는데 한 발 앞서 호나우두가 빼내고요. 발이 근처로 쳐서 오른발로 슬쩍 차냈는데 골키퍼가 나오면서 네. 오늘 대회에 참석해서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 교체가 있나 좀 한번 좀 봐주시고요. 아 선수 교체는 지금 우리도 별로 없는 걸로 네 그렇죠. 네 세 명 에워싸면서 빼내고 있는 브라질. 자, 오늘 경기가 이제 날씨가 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 때문에 선수들이 그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을 갖기는 어렵겠죠. 네, 자 호나우도 뒤로 연결해 주고요. 브라질의 공입니다. 호나우드 선수가 좌측을 지금 이영표에게 연결한 공을 차단하고 있는 브라질. 아 골키퍼 맞섰습니다. 자 옵사이드. 옵사이드입니다. 네. 이번에는 옵사이드입니다. 바로 그 브라질은 짧은 패스에 의해서 수비 쪽에서 추측받다도 속공으로 빠르게 이제 공격을 지금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또 기회가. 자 호나우드 골키퍼와 1대1에서 자 젖혔습니다만은 골킥인가요? 네, 골킥이네요. 코너킥을 선언을 하려다가 결국 다시 호나우도 발을 맞고 나갔거든요. 네. 자, 자 호나우도 못 맞고 호나우도가 전력 질주에 들어가면서 아, 네, 그대로 나갔네요. 네, 호나우도에 발 맞고 나갔습니다. 빼냈습니다. 왼발 세트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자 오른발 자 떨어졌습니다. 일어나서 호나우도요. 자 호나우도 끌어내주고 자 업사이드 자 업사이드가 아닌데요. 자 호나우도 맞습니다. 슛. 아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골키퍼 다리 사이로. 근데 말이죠 제 네. 눈으로는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네네. 아 이번에 저도 보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일부심이 네. 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 다시 호나우드에게 일격을 당하는데요. 결국 그 공격은 호나우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아, 마무리 지금 두 번째 골이 또 다시 자 지금 여기서 한 자, 번에 예, 저렇게 긴 패스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문 쪽 뒤쪽에서 지금 그런 안 됐습니다만 저런 재치 있는 플레이 자꾸 나와주며 발뒤꿈치를 내주고 옆에 호나우드 자 지금 됐습니다. 네, 껌충 떠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그 호나우드의 경기에 감탄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또 호나우드 같은 선수들이 좋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암구장에서 브라질 친선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